컴퓨터 고장 증상 중에 하나인 컴퓨터에 그 전원이 들어가면 이렇게 CPU 팬만 돌아가고 CPU 팬만 돌아가고 모니터에는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 화면 무증상.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파워가 안 좋으면은 이제 이런 현상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워를 사용하면은 이제 그래픽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집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있으면은 한번 교체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지금 있는 거는 이제 위에 상태가 안 좋은 그 파워 서플라이를 이제 빼고 하나 이제 묻지마 파워를 하나 준비를 해서 여기 달아가지고서 지금 이제 교체 전에 한번 영상을 담아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컴퓨터에서 화면이 안 나올 때는 이제 이렇게 램을 갖다가 한번 청소를 해준다든가 여기 이제 그래픽 카드나 포트를 청소를 한번 해준다든가 뭐 전체적으로 메인보드에 먼지를 한번 뭐 청소를 해준다든가 이제 이러면 이제 되는데 그래도 안될 경우는 이제 이렇게 파워를 한번 바꿔 보신다든지 뭐 혹시 뭐 램이 고장 났으면 램을 하나 사신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좀 수고가 또 다시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바쁘신 이제 사장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컴퓨터 이제 출장을 가서 이런 것도 이제 수리를 해드리고 하니까 수고비 주시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파워를 한번 요걸로 이제 한번 교체를 해서 이 컴퓨터에 모니터에 화면이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